모든 성도들이 갈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한결같이 갈등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때론 새벽 작정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를 특히 하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장기 금식을 21일, 40일까지 금식을 하시는데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장기 금식을 하시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금식을 하셨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대개가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습니다.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받으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금식 기도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두 번을 되물으십니다. 너 그 금식은 나를 위해서 네가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위해서 금식해 봤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려고 네가 금식기도 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너 배 채우려고, 너 욕심 채우려고, 너 목적 위해서 금식기도 한 것 아니냐. 나 위해서 너 금식한 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사역이 금식기도 40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주님이 금식기도 하시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금식기도를 하실까요?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식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식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FM 교과서는 롤 모델은 우리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당신의 어떤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첫째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 여러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것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들을 해야 응답이 됩니다. 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주 기도 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에 어디서 왜 온다는 것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기도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묻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씁니다. 내놓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내 요구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려버립니다. 자신이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뜻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구한 이 기도가 내 뜻으로 구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라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도 내용이 기도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린 염려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장, 직장에 대한 염려, 가정에, 부부간의 염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속인들,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 자꾸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지었고 내가 너희 책임진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갑절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한 사람도 하나님 나고자가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이 땅 떠날 때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먹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금식기도,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평생에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공치는 기도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만군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천하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 내 군대다. 만군입니다. 여기 통치자가 누구세요? 정복자가 누구세요?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 고통스러운 금식이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가지 금식이 진리라 말씀하시고 화평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넷째 달의 금식이 무엇이며, 다섯째 달의 금식이 무엇이며, 일곱째 달의 금식이 무엇이며, 열째 달의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 금식만 하면은 이것이 변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해가 특별히 희락이 어떤 의미냐면 토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토브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순금이 나옵니다. 바로 토브가 순금입니다. 너 순금같이 된다. 경금같은 보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이 희락은 토브,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기름진 땅을 주리라.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똑같은 오늘 스가랴 8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네 가지 금식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 희락, 토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토부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토부가 어떤 것이냐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포괄적입니다. 육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다른 말로는 행운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운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넷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넷째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에 성 안에서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이 성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한테 오늘날 성도들한테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흉년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한테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째 달의 의미는 평소에 말씀 무시하고 하는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내가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하는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는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넷째 달의 금식 기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입에서 만들어낸 말들, 세상 지식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를 더 좋아하고 세상 소리를 더 믿습니다. 유튜브에 조회하면 세상 말에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은 듣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듣는 귀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66권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 소리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속한 자가 누굽니까?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넷째 달의 금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금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린 코드가 전혀 달라요.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는 세상 환경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말씀 무시했던 것, 때로는 말씀을 조롱했던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던 것들, 지금까지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토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과 8절을 특별히 우린 주목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는 금식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 우상 섬긴 것들, 내가 비록 그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그 잔존물이 내 가정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것을 썰어 안고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 우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금식기도를 다섯 달의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스가랴 8장 19절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에 금식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금식은 어떤 것인가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레위기 16장 31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그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날 주의 날이 어딘가요? 주일입니다. 평소에 주일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핑계삼아 주일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내가 주일을 범했던 것을 주의 날인데 주일을 범했던 것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의 일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일곱째 달의 금식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하시는 말씀은 주의를 오늘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이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핑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명도 듣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빌론 군대가 적국이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경은 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항상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 몸된 성전에서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목사님께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 이것이 열째 달의 금식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할 때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며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며 이런 금식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돈 달라고 했나요? 금은 보화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명예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제가 왕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제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의 왕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너는 왜 그런 걸 구하느냐? 가장 중요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금식을 했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나를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어쩌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터널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